영상에서는 제가 ChatGPT 초보자를 위한 맞춤형 팁을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아직 ChatGPT를 사용하는 게 어렵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이 ChatGPT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맞춤형 팁입니다. 이번에 ChatGPT의 알파 기능으로 언어 설정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ChatGPT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번 언어 설정 기능을 활용하면은 이제 ChatGPT도 한국어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불편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언어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왼쪽 아래쪽 프로필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Settings에 들어가셔서 General 탭에 들어와 주시고요. General 탭에 이 Language라는 거를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쪽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한국어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모든 언어가 한국어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메인 화면에 접속해서도 여기에 있는 모든 언어들이 다 한국어로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ChatGPT의 테마 변경 기능입니다. 여기 제 ChatGPT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검정색, 어두운 테마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밝은 테마를 보게 되면은 눈이 피로해져서 보통 어두운 테마를 좀 선호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ChatGPT의 테마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세팅, 설정 부분에 들어가셔서 일반 탭에서 테마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테마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시스템, 어두운 테마, 밝은 테마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어두운 테마를 선택을 해줬고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테마를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팁은 ChatGPT에게 역할을 부여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ChatGPT에게 질문을 할 때 ChatGPT에게 알맞은 역할을 부여해서 질문하게 되면은 조금 더 내 요구에 알맞은 그런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ChatGPT는 LL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바로 이 ChatGPT입니다. 그래서 이 ChatGPT가 여러분한테 답변을 해줄 때도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선택해서 나에게 답변을 해주냐, 그거에 따라서 이 답변의 질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어떤 특정 데이터를 딱 지목해서 이 데이터로 나한테 답변을 해달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ChatGPT에게 명령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이 바로 이 ChatGPT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취업을 위해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해 줄 수 있겠죠. 당신은 주니어 백엔드 개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시니어 개발자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만약에 운동 계획을 세우고 싶은 헬린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ChatGPT에게 이런 식으로 역할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15년차 웨이트 트레이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ChatGPT를 통해서 초등학교 학생을 가르치고 싶은 그런 부모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당신은 초등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ChatGPT에게 너는 이런 역할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지정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질문을 시작하면 됩니다. 실제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 LLM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먼저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ChatGPT에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LLM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 ChatGPT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LLM에 대해서 좀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을 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답변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런 내용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내용을 전달을 하면은 알아듣는 학생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제 요구에 알맞은 답변을 얻기 위해서 프롬프트의 역할을 한번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너는 초등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라고 역할을 부여를 해줬고요.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한번 ChatGPT에게 다시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부여해주고 나서 질문을 하니까 ChatGPT는 정말 이런 식으로 쉬운 답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LLM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쉬운 언어를 통해서 ChatGPT가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ChatGPT에게 내 목표에 맞는 어떤 답변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부여해준다면은 ChatGPT가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 요구에 알맞은 그런 최적화된 답변을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맞춤형 팁은 ChatGPT의 답변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ChatGPT의 답변의 응답 형식을 지정해줄 수 있는데요. ChatGPT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응답의 포맷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블랙포인트, 코드블럭, 이탈릭체, 붉은 글씨, 테이블 형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포맷을 어떻게 ChatGPT에게 지정해줄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국가별 인구 통계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국가별 인구수 순위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는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이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이런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이 포맷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보기가 굉장히 힘든 데이터입니다. 이럴 때 저희는 이 ChatGPT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좀 보기 좋게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별로 인구수 순위를 매겨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아래 데이터는 국가별 인구수를 조사한 데이터다. 인구 대비 비율의 순위를 분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구수 순위, 국가, 인구수, 인구 대비 비율을 컬럼 헤더로 해서 표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ChatGPT가 이거를 표 형식으로 정리를 해주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위쪽에 정리가 안 돼 있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ChatGPT가 이런 식으로 표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고, 저희가 요청한 대로 인구수 순위대로 이 표를 잘 정리해줬죠. 어떤가요? 이렇게 표 형식으로 정리하니까 굉장히 보기가 편해졌죠. 여러분들도 한번 응답 형식을 지정하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다섯 번째 맞춤형 팁은 ChatGPT의 보이스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ChatGPT에 이 보이스 기능이 있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은근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ChatGPT 모바일 앱에 접속하시면은 이 보이스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보이스 기능이 유료 사용자에게만 제공되는 기능이었는데 이제 무료 사용자들에게도 이 보이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버전 ChatGPT에 접속하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헤드셋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헤드셋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보이스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ChatGPT랑 보이스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영어랑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 내가 앞으로 너한테 어떤 문장을 물어보면은 너는 그 문장을 영어랑 일본어를 사용해서 나한테 답변해 줘. 알겠어. 어떤 문장이든 영어와 일본어로 답변할게. 시작할 준비 됐니? 시작해보자. 좋아, 언제든지 질문해. 오늘 날씨 어때를 어떻게 말해? 오늘 날씨 어때? 영어로는 How's the weather today? 라고 말하고 일본어로는 今日の天気はどうですか? 라고 말해. 고마워. 천만에요. 언제든지 또 질문해주세요. 이렇게 ChatGPT의 보이스 기능 활용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음성 인식률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말투도 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는 이 보이스 기능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교육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영어 학습을 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 교육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팁은 사진을 통해서 특정 물체를 식별하게 ChatGPT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ChatGPT는 이 텍스트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 사진도 다 인식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길을 가다가 모르는 꽃이나 나무 같은 게 있으면 뭔가 이게 어떤 식물인지 그 이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럴 때도 이 ChatGPT에게 그 식물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업로드를 하고 이 식물이 뭐냐라고 물어보기만 하면은 ChatGPT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저희 오피스에 있는 그냥 화분을 찍어가지고 ChatGPT에게 어떤 식물이냐고 물어봤거든요. 여기 이렇게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ChatGPT로 켜가지고 이렇게 화분을 찍은 다음에 ChatGPT에게 이 식물 이름 알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ChatGPT가 이 식물은 아글라우네마라고 불리는 식물이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식물을 실제로 찾아봤더니 정말 이 아글라우네마라는 식물이 맞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앵무새를 키우거든요, 집에서. 제가 저희 앵무새를 찍어서 ChatGPT에게 어떤 종인지 한번 물어보는 그런 문장입니다. 제가 저희 집 앵무새를 찍어가지고 ChatGPT에게 이 앵무새의 종이 뭔지 궁금하다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ChatGPT는 저희 앵무새가
커뉴어라는 종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ChatGPT한테 그냥 사진을 업로드한 다음에 이게 뭐냐고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은 ChatGPT는 그 물체를 정확하게 식별을 해주게 됩니다. 데스크탑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일곱 번째 맞춤형 팁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한 팁입니다. 이번 팁에서는 효율적인 프롬프트 구조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프롬프트 구조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방법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ChatGPT를 쓸 때 단순히 질문과 답변만 하는 그런 단순한 작업 말고 여러분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도 이 ChatGPT를 한번 활용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 개발 동생의 채널 성장 계획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프롬프트에 사용할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는 바로 목표, 맥락, 행동입니다. 일단 제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프롬프트를 보시면은 먼저 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번 연도 말까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제 목표를 설정해 주었고요. 첫 번째로 이 목표를 설정해 주었으면은 두 번째로는 맥락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지금은 2월 23일이고 3천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달간 채널 운영을 했는데 7개의 영상을 가지고 있고 영상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거는 ChatGPT랑 이미지 생성 관련 영상이다 라고 이렇게 저의 맥락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이 두 번째 단락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행동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행동은 ChatGPT에게 명령을 할 실질적인 명령어입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 컨텐츠 전략과 구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마일스톤이랑 목표를 세워줘 라고 제 행동을 적어주게 되었습니다. ChatGPT의 답변에서 보면은 컨텐츠 전략과 구체적인 마일스톤 및 목표 설정까지 계획을 잘 세워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요소를 지켜서 ChatGPT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 ChatGPT가 여러분의 요청이나 질문을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더 적절한 답변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만 기억해서 한번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세요. 여덟 번째 맞춤형 팁은 ChatGPT의 분석 기능입니다. ChatGPT의 플러스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면은 이 분석 기능은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 분석 기능을 활용하면은 이 ChatGPT 내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해서 어떤 데이터든지 전부 다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을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저는 발렌타인데이에는 어떤 제품들이 잘 팔리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2024년 아마존 발렌타인데이 베스트셀러 제품에 대한 데이터셋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 아래쪽에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ChatGPT에게 분석할 데이터에 대한 파일을 업로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이 데이터셋을 분석해 줘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ChatGPT가 이런 식으로 해당 데이터셋을 읽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로 이 ChatGPT가 지금 이 CSV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CSV가 아니라도 뭐 엑셀 데이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석이 완료되었다고 하고 ChatGPT가 분석하기로는 이 데이터셋에는 아마존에서 2024년 발렌타인데이를 위해 가장 많이 팔린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218개 엔트리가 있고 이런 열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 데이터를 분석을 완료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제품명, 브랜드명, 제품 설명, 별점의 비율 이런 모든 열에 대한 데이터도 잘 분석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어서 이 데이터셋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분석해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 데이터셋의 주요 트렌드에 대해서 파악해줘 라고 명령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ChatGPT가 이 데이터셋을 한번 다 분석해서 주요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ChatGPT의 답변을 보게 되면은 별점 분포, 평균 리뷰 수,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브랜드, 평균 가격 이런 식으로 주요 트렌드 다섯 가지를 ChatGPT가 분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맞춤형 팁은 GPT-S 사용하기입니다. 이 GPT-S라는 거는 커스텀 ChatGPT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ChatGPT에 특정 인스트럭션을 추가로 결합시키거나 아니면은 이 ChatGPT가 모르는 추가적인 데이터나 지식을 학습시켜서 나만의 ChatGPT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이 GPT-S를 사용해서 저만의 GPT 앱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쪽에 보이는 이 SD 프롬프트 생성기랑 세이노에게 물어봐 이 두 가지가 제가 만든 GPT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기능을 전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기능을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링크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챗GPT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10번째 꿀팁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팁인데요. 이 10번째 꿀팁은 바로 개발 동생을 구독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초보자 입장이나 비개발자 입장에서 이 챗GPT나 AI 관련한 교육적인 영상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